자, 새로비는 선생님이 새로운 거 올리고 쪽지 보냈는데 확인했나요? 오케이. 자, 얘 동영상 학습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앱에서 첨부자료 터치하면 선생님의 유튜브 수강 조동문법 양념씨에 대한 얘기 계속.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should에 나오는 문장들, 익혀야 할 문장들은 양념씨인 should의 뜻이 뭐예요? 이건 should의 뜻이 뭔지는 선생님이 요 밑에 지금 가려있구나. 양념씨들 8개 익히라고 했는데요. must하고 may하고 이런 것들 같이 들어있는 거 했는데요. should의 뜻이 뭐예요? 모르고 있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들, 18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문장들은 should하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여기에 있는 문장을 이해하고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먼저 익히고요. 하다시 3번에 하다시 3번과 이름씨.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이름씨들 모아놓은 겁니다.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명사와 동사. 이것들을 익혀야지 여기에 그 단어들이 여기에 문장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익히라 했어요. 분명히. 익히고 나서 자, 순서는 이거 있는 것들 이거 두개 익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동영상 수업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익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자, 나는 아프다. I'm sick. 나는 아프지 않다. I'm not sick. 너는 아프니? Are you sick? 제가 아픈가요? 네, 비동사에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얘기한 세 가지 문장 그렇게 익혀봤고요. 비동사 들어있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부엌에 있다. 지금 채로비가 이걸 보고 비동사가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 있다란 표현할 때 비동사 쓸수 있고 너가 있다. You are in the kitchen. You are in the kitchen. 넌 부엌에 없다. You aren't in the kitchen. 너 부엌에 있니? 오케이. 두 번째 문장도 계속해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과 다른 점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을, 어떻다, 이다,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갑니까? 차근차근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더 bat fly. 오케이. fly의 뜻이 뭐고? 알겠어요. 날다. 수고했고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고? 두 번째, 그러면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그 이유는? 예, 안녕하세요. 이유는? 그렇죠. 지금 they fly 한 거죠.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박쥐들이 납니까?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 bats fly?
그랬더니 안방귀로 갖다 쓸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 밤에라고 하죠. 그들은 밤에 납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They fly when에 대한 대답. 밤에 at night. They fly at night. When do they fly? Fly. They fly at night.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세 번째로 만나봤고요. When 네, 안녕하세요. do the bats fly? 오케이, 네 번째 문장.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차근차근 갑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You are drinking. 마시다를 마시는 중인. 어떤 마시는 중인? 어떤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어떤 시로 바꿨으니까 다시 첫 번째 문장. You are drinking. 그러면 첫 단계, 넌 마시는 중이니? Are you drinking? 문장 완성. What are you drinking?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약간의 우유, some milk를 마시는 중이다 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some milk 마시는 중이야. 그렇죠. I am drinking some milk. 오케이. 지금 새로비 선생님이 칭찬할 게 뭐냐? 선생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됐습니까? Very good. I'm drinking some milk. What are you drinking? I'm drinking some mil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오케이. 묻는 문장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단 뭐 my dad로 합시다. My dad. Good. 마이 데드로 합시다. 유어 데드 해도 되고 마이 데드. 그냥 나의 아빠가 만드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나의 아빠가 만든다부터. 이즈 메이킹. 마이 데드 메이크.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두 번째. 그래서 두 들어있다, 더즈 들어있다. 오케이. 자, 선생님 방금 칭찬했더니 바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의 아빠가 만드신다는 my dad make가 어디 있습니까? he make가 어디 있습니까? he makes지. 에? 그러면 나의 아빠가 만듭니까? does my dad make?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더는 필요 없고요. 그 아이스크림 아니니까.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러면 your dad, 너의 아빠 대신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he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신다. Yes. 그 다음에 만들지 않는다. 오케이. 선생님은 계속 이상한 게, 이게,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어? 아, 메이크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메이크 적었을 때, 메이크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왜 메이크 써라는 게 가만히 놔뒀어.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네가 큰 소리로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메이크라고 하는지, 메이크라고 하는지, 잘안 들려.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서 쓰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뭐 잘못 적으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잘못 적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 대신에 당연히 얘 써도 되지만 yes he does 아닌가요? does he make? yes he does. no he doesn't. 하다시 할때 했습니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그것은 강해질 거야. 'No, it will be stro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죠.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냐? Your dog 대신 왔죠. 너에게는 튼튼해질 거다 이런 거죠. 너에게는 튼튼할 거야.
Your dog will be strong. 너에게는 튼튼할 거야. Okay. 너에게가 현재 튼튼하단 말이야. 미래에 튼튼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념씨 will 들어왔고 strong의 뜻이 뭐니까? 강한이라는 무슨 씨니까? 그래서 하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be가 필요한 양념 들어간 문장.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냐? 나의 개가 튼튼해질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나의 개가 튼튼해질까요? 마이 더 비 스트롱 맞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will이 여기 있다가 will be strong 했던 것이 will it be strong? it will be strong을 will it be strong? 그게 튼튼해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오케이 시원하지 않네 계속해서 다음 보자 그녀가 어디에 있나요? 왜 쉬?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She's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의 뜻이 뭐니까? 화장실에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be 동사 있으니까 she is she? 이런 식으로 she is not 이런 식으로 be 동사 있는 문장 표현하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Is it on the desk? 있으면 Yes, it is on the desk겠지. 없으면 No, it isn't on the desk. Okay. be 동사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대답. 이다가 아니고 있다.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뭐 바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She can go야, she can goes야. 오케이 양념씨 뒤에는 그녀가 거기에 간다는 뭐예요? 그녀가 거기에 간다 갈수 있다 말고 그녀가 거기에 간다 She goes 네, 그럼 두 문장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She 아 그러면 돼요? She can go there 그러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가 됩니까? Can she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 She can't go there. 그다음 그녀가 거기에 간다. 그녀가 거기에 가니? She 그렇죠. Does she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doesn't 그런 거 비교하면서 배웠습니다. 양념 씨가 있을 때와 하다 씨가 있을 때 문장. 오케이. 그다음에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것은 무겁지 않고 그것은 가벼워. 라이트. 헤비하고 라이트하고 서로 반대말이죠.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겁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것은 무겁니? 오케이. Is it heavy?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그래서 20문장 14분 정도 걸렸네요. 오케이. 오늘 전번보다 훨씬 잘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 슈도 들어갈 건데 이것만 공부하지 말라고. 이것만 공부하면 한계가 와요. 한계. 이걸 알아야 된다 했어.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동영상 수업 꼭 들으시고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 첨부 파일 동영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 익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